조선왕조실록은 대조부터 철종까지의 역사를 기록한 책으로 국내의 사서 중 가장 높은 역사적 가치가 있다고 평가되는 기록서입니다. 실록에는 조선의 전반적인 시대상뿐만 아니라 국가와 왕실에서 일어난 각종 사건 사고들 또한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는 굉장히 기이하고 이상하여 현재까지도 명확하게 해석되지 못한 기록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중종일기에 실린 궁궐에 침입한 괴수 기록은 영화 물개의 실제 모티브가 되기도 했죠. 실록에 적힌 괴생명체 기록은 이뿐만이 아닌데요. 그중 가장 기괴하고 미스터리한 기록 두 가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평안도 괴수. 평안도에 괴수가 있었는데 앞발은 호랑이 발톱이고 뒷발은 곰 발바닥이며 머리는 말과 같고 코는 산돼지 같으며 털은 사냥 같은데 능히 사람을 물었다. 병사가 발포에 잡아서 가죽을 올려보내왔다. 임금이 여러 신하들에게 물으니 누구는 얼룩말이라고 했고 누구는 맥이라고 하였다. 1747년 11월 5일 평안도 감사가 보낸 괴짐승의 가죽이 궁궐에 도착합니다. 문제는 이 짐승을 잡은 병사도 궁궐에 있던 신하들도 이것이 무슨 동물인지 알지 못했다는 건데요. 실록에 따르면 이 괴수는 호랑이와 곰, 돼지, 말, 사냥까지 무려 다섯 가지 동물을 합쳐놓은 듯한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 가지 더 주목해야 할 점은 신하 중 한 명이 그것을 맥이라고 유추했다는 기록인데요. 동아시아 전승에 등장하는 환상 속의 동물 맥은 코끼리의 코, 곰의 몸, 소의 꼬리, 코뿔소의 눈, 호랑이의 발톱을 가졌으며 악몽을 먹으며 산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맥의 가죽은 요사스러운 기운을 물리치는데 능히 쓰였다고 하죠. 실제 존재하는 맥이라는 동물의 명칭도 이 전설의 동물 맥에서 유래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신하가 말한 것이 실존하는 동물 맥을 말하는 것이라는 해석이 있는데요. 맥은 그 당시에도 그렇고 현재도 그렇고 한반도에 서식한 적이 한 번도 없는 동물입니다. 실록에 실린 괴수의 앞발과 뒷발 특징이 다르다는 것 또한 일반적인 동물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단편적인 증거이죠. 환상수 맥은 평안도에서 잡혔다는 괴수와 상당히 유사한 점을 보입니다. 호랑이와 비슷한 앞발을 비롯하여 여러 짐승들이 혼합된 모습이라는 것 외에도 하나 더 눈여겨볼 점이 있는데요. 평안도 감사가 가죽을 궁궐로 올려보냈다는 점입니다. 짐승을 잡은 병사는 괴수의 생김새로 보아 이것이 평범한 산짐승이 아님을 알아차렸을 겁니다. 해당 사실은 상부에 보고되었을 것이고 환상수인 맥과 외형이 비슷하다는 것을 알게 된 누군가에 의해 가죽이 벗겨졌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영험한 힘을 가졌다는 이 가죽은 평안도 감사를 거쳐 궁궐까지 당도하게 된 것이죠. 이 괴수는 정말 환상 속의 동물 맥이었을까요? 아니면 그저 단순한 돌연변이 짐승이었을까요? 2. 양천포 괴어. 큰 고기 6마리가 바다에서 조수를 타고 양천포로 들어왔다. 포 옆에 백성들이 잡으니 그 소리가 소가 우는 것 같았다. 비늘이 없고 색깔이 까맣고 입은 눈가에 있고 코는 목 위에 있었다. 혈령이 아래였더니 그 고기를 가져다가 갑사에게 나누어 주었다. 1405년 11월 20일자 기록에는 정체불명의 괴어가 등장합니다. 양천포 인근 백성이 잡아서 포획했다고 하는데 현지 백성들조차 괴어의 이름을 알지 못했죠. 이것으로 볼 때 이전에는 포획되거나 목격된 적이 없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실록에는 괴어의 생김새가 아주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상한 것은 물고기임에도 불구하고 비늘 없이 까만 피부를 가졌다는 점입니다. 또한 물고기의 울음소리가 소 울음소리와 비슷했다는 것도 정말 기괴한데요. 일반적인 물고기는 울음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이것은 그 생명체가 괴어가 아닌 괴수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나타내죠. 비늘 없이 시커먼 피부에 눈과 입이 붙어있고 코는 목에 있으며 소의 울음소리를 내는 거대한 물고기. 추측으로는 고래가 잡힌 것이 아니냐는 말이 있지만 그래도 몇 가지 의문점이 남습니다. 평생 동안 물고기를 잡으며 어업을 생으로 삼은 어부들이 그 존재에 대해 낯설어 했다는 점, 고래류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분수공 관련 설명이 전무하다는 점이죠. 이 괴어의 정체는 대체 무엇이었을까요? 현재는 멸종되고 없는 먼 과거 조선의 바다에 살았던 고대 물고기일까요? 조선 왕조 실록에는 이러한 괴생명체에 대한 기록뿐 아니라 UFO와 귀신에 대한 기록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기묘한 기록들을 다 모으면 한 권의 책이 나올 정도라고 하죠. 하지만 그 사실 여부에 대해서는 의견이 굉장히 분분한데요. 단순한 들짐승이나 돌연변이라는 해석, 소문을 타고 과장되어 본래와는 다르게 기록되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해석, 당시 불안한 시대상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이라는 해석 등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조선 왕조실록은 철저한 사실을 기반으로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기록하는 것을 최우선시하였습니다. 과장되어 해석되었을 가능성은 극히 적으며 시대상을 비유적으로 표현하여 적어놓을 필요도 전혀 없었죠. 아쉬운 점은 이 모든 내용이 문서 기록으로만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은 그 당시 그 자리에 분명 무언가 설명할 수 없는 것이 존재했다는 사실이죠. 2001년 7월 스페인의 식물학자인 로이던 러셀은 연구를 위해 뉴기니 섬으로 향했습니다. 뉴기니 섬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섬인데요. 그 크기는 무려 한반도의 3배가 넘는다고 합니다. 드넓은 산맥과 광활한 열대우림으로 인해 식물들이 살기에 최적의 조건을 갖춘 섬이라고 하죠. 러셀은 주민들과 대화하던 중 흥미로운 이야기를 한 가지 듣게 됩니다. 현지인들 사이에서 내려오는 전설이었는데요. 전설에 따르면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는 뉴기니 섬 깊숙한 어딘가 사람을 잡아먹는 식인 식물이 있다는 것이었죠. 포르기네이라고 불리는 그 꽃은 원주민 언어로 사람을 잡아먹는 꽃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관심이 생긴 러셀은 직접 포르기네이를 찾아보고자 전설의 근원지인 두메 산골로 향했습니다. 여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기후는 시시각각 변했으며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은 깊숙한 산을 돌아다니다 보니 체력은 금세 바닥이 났죠. 그렇게 탐험을 시작한 지 한참이 지났을 무렵 러셀 일행은 바람을 타고 실려오는 끔찍한 악취를 맡게 됩니다. 정체모를 냄새가 나기 시작하자 현지인들은 크게 무서워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포르기네이는 숨을 쉬기도 어려울 정도의 지독한 냄새를 내뿜는다고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많은 식물들을 접한 러셀에게도 그 악취는 정말 생소했으며 또한 참기 힘들었다고 하죠. 일행은 바람을 타고 전해지는 악취를 따라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갈수록 악취가 심해져서 물에 적신 타월을 입에 대고 간헐적으로 호흡을 하며 탐사를 이어갔는데요. 곧이어 모습을 드러낸 것은 거대한 밤송이처럼 생긴 낯선 식물이었습니다. 그 식물은 겉보기에는 식충 식물인 네펜데스와 꽤 닮아 보였는데요. 그 크기는 사람이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거대했습니다. 러셀이 발견했을 당시에도 커다란 노새를 통째로 소화시키고 있었다고 하죠. 전설로만 전해지던 포르기네이를 접한 러셀과 일행을 당황시킨 건 그 존재 여부나 생김새가 아닌 악취였습니다. 포르기네이를 육안으로 확인할 정도의 거리가 되니 그 악취는 말로 형용할 수 없을 정도였다고 하는데요. 실제 현지 가이드로 동행하였던 어린 소녀는 악취로 인해 실신까지 하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러셀은 사진 한 장을 찍은 뒤 숨을 참고 최대한 접근하여 노쇠를 소화시키고 있는 포르기네이를 짧은 시간 관찰하였습니다. 그 뒤 급하게 철수 준비를 하고 바로 자리를 떠났는데요. 이튿날 러셀은 채비를 단단히 하고 다시 포르기네이를 찾아 나섰지만 냄새 하나로 의지해 찾았던 데다가 현지 가이드도 동행하지 않아서 해당 지역을 다시 찾을 수가 없었다고 하죠. 러셀은 결국 사진 한 장과 눈으로 보고 기록한 약간의 특징들만 가지고서 귀국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러셀이 기록한 포르기네이의 특징은 이렇습니다. 한 번도 맡아보지 못한 극악의 냄새가 나서 그 자리에 단 5분도 있기가 힘들었다. 겉보기에는 거대한 밤송이처럼 생겼다. 노새를 머리부터 집어삼켜 소화시키고 있었는데 안쪽에 달린 빨간 열매들이 천천히 움직이는 것으로 보아 안에서 소화작용이 일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특정 냄새로 동물을 유인하여 사로잡은 뒤 소화액으로 녹이는 듯하다. 현지인들이 식인 식물이라고 충분히 부를 만한 괴이하고 끔찍한 꽃이었다. 포르기네이에 대한 기록은 러셀이 찍은 사진과 기록 외에는 현재까지 전무하다고 하는데요. 동물 혹은 사람까지도 잡아먹는다는 식인 식물 포르기네이. 뉴기니 섬 깊숙한 어딘가 정말 존재하는 생물일까요? 지구 최대의 정글 아마존. 아마존 열대우림의 크기는 남한 면적의 40배에 달하는데요. 아마존에는 300만 종이 넘는 다양한 생명체들이 존재합니다. 또한 아직 학계에 등록되지 않은 생물들도 수두룩하다고 하죠. 아마존에 사는 부족들은 저마다의 전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전설들 중에는 유독 기이하고 이상한 내용들이 많은데요. 이들 중 전설로 그치지 않고 실제로 목격되어 논란이 된 그 생명체들이 있습니다. 1. 마핀과리. 마핀과리는 아마존 깊은 정글에 살고 있다고 전해지는 거대 유인원입니다. 원주민들의 목격담을 종합해보면 마핀과리는 2m 정도의 키에 붉고 긴 털을 가졌으며 엄청난 악취를 풍긴다고 하는데요. 얼굴도 털로 뒤덮여 있기 때문에 가만히 서 있으면 마치 오래된 고목처럼 보인다고 하죠. 마핀과리는 세계적인 과학 전문지인 디스커버에 소개되기도 했습니다.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아마존의 생물을 연구한 데이비드 오렌 박사는 소문의 근원지인 아마존으로 가서 직접 마핀과리의 실체를 파헤치고자 했죠. 오렌 박사는 마핀과리가 목격된 지역 인근의 원주민들을 찾아다니며 그들을 직접 취재했는데요. 나무인 줄 알았던 것이 갑자기 움직여 비틀거리면서 내게 다가왔다. 절대 우리와 같은 사람이 아니었다.
접촉을 한 것도 아닌데 끔찍한 악취가 몸에 그대로 배어서 두 달을 고생했다. 원주민들은 마핀가리의 털이 창과 활로도 뚫리지 않는다는 말도 했습니다. 각종 오물과 사체의 범벅이 되어 그대로 굳어버린 억센 털이 마치 방패와 같은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또한 마핀가리는 낮고 음침한 소리로 울부짖는데 그 소리가 평범한 짐승의 울음소리와는 확연히 다르다고 했습니다. 들으면 온몸이 얼어붙고 극심한 공포감이 느껴지는데 몸이 본능적으로 반응하는 것 같다고 하였죠. 오렌 박사는 마핀가리에 대한 기록을 추적하던 중 100년도 더 넘은 기록을 하나 발견하는데요. 아르헨티나의 고생물학자인 플로렌티노 아메이노 박사가 1890년에 남긴 기록이었습니다. 온몸이 털로 뒤덮여 있고 총과 칼도 튕겨내는 이상하고 거대한 생물이 발견됐다. 총알도 박히지 않는 것으로 보아 피부 조직이 단단한 칼슘 덩어리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닐까 추측된다. 오렌 박사는 마핀가리가 실제로 존재하거나 최근에 멸종된 알려지지 않은 짐승일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는데요. 일부 학자들은 마핀가리가 거대 땅늘보인 메가테리움일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메가테리움은 1만 년 전에 멸종했다고 알려진 동물입니다. 또한 마핀가리가 목격된 지역은 메가테리움이 주로 서식하는 생태계와 차이도 컸죠. 마핀가리에 대한 전설과 목격담은 아마존에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온몸에서 악취를 풍기는 2m 크기의 거대 유인원. 그 정체는 대체 무엇일까요? 2. 야쿠마마. 야쿠마마는 아마존 원주민의 전설 속에 등장하는 거대한 뱀으로 물의 어머니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크기가 어찌나 거대한지 야쿠마마가 지나간 자리는 그대로 강이 되었을 정도라고 하는데요. 전설에 따르면 야쿠마마는 몸 길이가 무려 50m에 달한다고 합니다. 강 밑에서 주로 서식하기 때문에 원주민들은 강을 건너기 전 물나팔을 불어 야쿠마마에게 자신이 위협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알렸다고 하죠. 지구상에 현존하는 뱀 중 가장 거대한 종은 그린 아나콘다로 평균 6에서 7m 정도 되는 몸 길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야쿠마마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데요. 아마존에 산다는 거대 아나콘다 이야기는 원주민들 사이에서만 돌던 이야기가 아닌 실제 탐험가들에 의해 목격되기도 했습니다. 가장 유명한 목격담은 영국의 탐험가인 퍼시 포셋이 1907년 아마존에서 목격한 20m 크기의 거대 아나콘다인데요. 사진과 영상은 남아있지 않지만 해당 사건이 사실의 가능성을 뒷받침해주는 포셋의 증언이 하나 있습니다. 포셋은 아나콘다의 숨결에서 심한 악취가 났었다고 증언하였는데요. 실제로 아나콘다는 위협을 느꼈을 때 분비샘에서 악취를 내뿜는다고 합니다. 이것은 그 당시에는 알려지지 않았던 사실이었죠. 일부 학자들은 아마존 원주민들의 전설과 포셋이 목격했다는 아나콘다가 티타노보아의 존재일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티타노보아는 신생대 플라이스토세에 살았던 고생물로 지구 역사상 최대 크기의 뱀이라고 하는데요. 그 크기가 무려 15m 이상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역시 원주민들이 말한 야쿠마마의 크기와는 차이가 있죠. 아나콘다와 같이 큰 뱀은 눈대중으로 그 크기를 가늠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실제로 미국의 동물학자 알피우스 베리는 또아리를 튼 아나콘다의 크기를 맞추는 실험을 진행한 적이 있는데요. 사람들은 6m부터 20m까지 큰 오차폭으로 예측을 했다고 하죠. 이에 뉴욕에 위치한 야생동물보호협회 WCS는 아마존에서 목격된다는 거대 아나콘다가 일종의 돌연변이이며 크기는 과장되었을 확률이 크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티타노보아는 6천만 년 전에 멸종한 종이고 서식지도 아마존과는 동떨어진 장소였기 때문에 거대 아나콘다가 티타노보아일 가능성은 전무하며 그 후손일 가능성도 극히 낮다고 하였죠. 하지만 아마존에서 초대형 아나콘다가 목격된다는 소식은 이후에도 꾸준히 들려왔는데요. 영국의 탐험가인 마이크 워너와 그의 아들 그레그 워너가 아마존 정글에서 길이 40m의 아나콘다를 촬영해 영국 언론 리즈번 투데이에 기사가 실리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신비동물학자 존 다운즈는 거대한 아나콘다로 보이긴 하지만 40m라고 판단할 근거가 전혀 없다는 의문을 제시했는데요. 40m라는 건 언론 측의 과대 해석이다. 눈으로 가늠해 보았을 때 15에서 20m는 좋게 되어 보이는 아나콘다였다. 정확한 위치가 알려지면 해당 생태계가 파괴될 우려가 있기에 아나콘다 서식지의 안전 보장을 위해 추가적인 사진과 동영상은 공개하지 않겠다. 아마존에서 목격된다는 거대 아나콘다 야쿠마마. 과연 그 실체는 무엇일까요? 3. 데빌모스. 데빌모스는 원주민 사이에서 악마의 나방이라고 불리는 정체가 확인되지 않은 곤충입니다. 1935년 8월 스페인에서 전문 수의사로 활동하던 마드리드는 동물 전문 기자인 자신의 친구 주르즈와 함께 아마존으로 향했습니다. 아마존의 동물을 주제로 책을 쓰고 싶어하는 주르즈를 따라 험난한 모험길에 오른 건데요. 그들은 이틀에 걸쳐 목적지인 원주민 부족 마을로 향했고 기상 조건이 좋아 큰 어려움 없이 마을에 도착했다고 합니다.
이전에도 문명권의 사람과 접촉을 해보았던 해당 부족은 마드리드 일행을 환대해 주었죠. 부족 사람들이 대접한 음식을 먹던 마드리드와 주루즈는 자신들이 오기 전 마을에 도착한 다른 일행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마드리드는 마을의 추장에게 먼저 온 일행의 행방을 물었는데요. 추장은 어두운 표정으로 마드리드와 주루즈를 움막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그곳에는 동양인으로 보이는 젊은 남자가 누워 있었죠. 그의 상태는 아주 심각해 보였는데요. 초점 없는 눈동자로 계속 헛소리를 내뱉으며 온몸을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었습니다. 추장은 그가 악마의 나방에게 물렸다고 했는데요. 추장의 설명에 따른 나방의 특징은 이러합니다. 날개가 투명하고 크기가 작아서 눈에 잘 띄지 않는다. 맑은 날에만 돌아다니는데 태양빛 아래에서 날면 날개가 반짝거리기 때문에 항상 하늘을 잘 살피며 걸어야 한다. 가늘고 긴 산란간을 사람의 몸속에 찔러 넣어 알을 낳는데 알에서 깨어난 유충은 온몸을 헤집으며 돌아다닌다. 사람의 뇌는 그들이 가장 좋아하는 장소이며 저 젊은이의 상황도 안타깝지만 그러하다. 마드리드는 수의사였지만 인간도 진찰할 수 있는 의사 면허 또한 가지고 있었습니다. 청년을 살려보고자 가지고 있는 물품들로 급하게 응급 처방을 했지만 이미 손을 쓰기에는 많이 늦은 상태였죠. 결국 남자는 다음날 사망하였습니다. 이튿날 탐험을 급하게 마친 마드리드와 주루즈는 이 사실을 당국의 경찰에 알렸지만 경찰 관계자가 도착했을 때는 이미 마을 사람들이 장례까지 치러주고 난 뒤였다고 합니다. 주루즈는 원주민 추장과 부족 사람들의 증언을 토대로 나방의 생김새를 대략적으로 유추했고 나방의 이름을 원주민들이 부르는 말 그대로 해석하여 제빌모스 혹은 이블모스라고 칭했는데요. 사람을 숙주로 삼으며 뇌를 파먹는 나방이 있다는 충격적인 발견에 학계에는 한바탕 큰 논란이 일었습니다. 당시 아마존은 미지의 생물들로 가득 찬 공간이었습니다. 매 탐험마다 새로운 동식물들이 발견되고는 했죠. 데빌모스에 대해서 학자들은 충격적이긴 해도 충분히 발생 가능한 형태의 곤충이라고 답했습니다. 사람을 숙주로 삼아 좀비처럼 만들어버리는 이 나방은 그 당시 아마존을 탐사하던 탐험가들에게 공포의 대상이 되었는데요. 문제는 이 데빌모스의 실체가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마드리드의 증언과 비슷해 보이는 나방이 몇 번 목격되기는 했지만 특성이 일치하지 않았다고 하죠. 1935년에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발견된 이 나방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지금은 멸종해버린 고대 곤충의 뿌리일까요? 아직도 오지 깊숙한 어딘가에서 길 잃은 탐험가들을 노리고 있지는 않을까요? 2014년 10월 발칸반도에 위치한 마케도니아의 노보셀로 마을 농부인 트레이츠 드라고노프는 밭을 갈다가 땅속에서 오래된 나무 상자를 발견합니다. 상자에는 쇠사슬까지 칭칭 감겨 있었는데요. 상자 안에는 늑대와 인간을 뒤섞어 놓은 듯한 기괴한 모양의 두개골이 하나 들어있었습니다. 노보셀로 마을에서 이상한 두개골이 발견됐다는 소문은 삽시간에 퍼져나갔는데요. 근방에서 발칸 전쟁의 역사에 관한 책을 집필하던 역사학자 필립 가네브는 해당 두개골을 직접 보고자 드라고노프를 찾았습니다. 전형적인 영장류의 특성을 가진 두개골이지만 긴 주둥이와 날카로운 이빨은 이것의 정체를 혼란스럽게 한다. 발칸 반도는 실제로 늑대 인간에 대한 역사가 굉장히 깊습니다. 늑대 인간을 빼놓고는 발칸의 전설을 다룰 수 없다고 할 정도인데요. 발칸의 민속 신화에 따르면 늑대 인간이 발견될 시 목을 자르고 몸은 태워버려야 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해당 두개골이 파제트병을 앓은 늑대의 일종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했는데요. 파제트병은 골질환의 일종으로 두개골과 같은 뼈가 변형되는 증상이 대표적이라고 합니다. 늑대가 파제트병에 걸릴 시 두개골이 비정상적으로 커지며 일부 특징이 인간과 유사해 보일 수 있다고 하는데요. 파제트병에 걸린 늑대에 대한 실질적인 입증 자료가 없었기에 해당 가능성은 가설로만 인정받았습니다. 노보셀로의 마을 사람들은 그것이 전설 속의 늑대 인간 두개골일 것이라고 주장하는데요. 평범한 짐승의 두개골을 쇠사슬을 감은 나무 상자에 넣을 이유도 없을 뿐더러 두개골만 잘려있는 모습이 전설과도 일치한다는 것이 이유였죠. 몇몇 마을 사람들은 해당 두개골을 원래 자리에 다시 묻어놓아야 한다며 드라고노프를 설득했다고 하는데요. 마을의 장로들은 늑대인간의 영혼을 가지고 노는 것은 좋지 않다며 이번 사건으로 인해 늑대인간의 저주가 시작되지는 않을까 두려워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드라고노프는 늑대인간 전설을 믿긴 하지만 이미 다 끝난 일이라며 해당 두개골을 계속 소장할 거라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쇠사슬에 감긴 나무 상자에서 발견된 기괴한 모양의 두개골, 발칸에서 오랫동안 내려온 늑대인간 전설, 이 둘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4명의 사냥꾼이 백두산 천지를 거닐던 중 괴물을 목격했다. 뿔이 달리고 목이 긴 황금색 동물이 물속에서 솟아올랐는데 사냥꾼들이 놀라 도망치니 괴물이 크게 울부짖었다.
백두산 천지 괴물은 1903년 청나라 시대 때 처음으로 기록된 것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꾸준히 목격되고 있습니다. 백두산 괴물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항상 논란이 되는 것이 있는데요. 바로 진위 여부입니다. 촬영 사진들 대부분이 흐릿하여 성체를 알아볼 수가 없고 그마저도 별로 없어서 목격담과 같은 고전을 통해서 명맥을 이어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세간에서는 중국 측이 백두산 괴물을 관광산업에 이용하는 것이 아니냐는 추측을 하기도 했습니다. 학자들 또한 여러가지 근거를 제시하며 백두산 천지에는 괴물이 살 수 없다는 쪽에 무게를 실었는데요. 두 번의 화산 폭발, 낮은 수온, 먹이 사슬의 부재 등 이유는 굉장히 다양하죠. 백두산의 마지막 화산 폭발을 대략 1000년 전으로 계산해 보았을 때 독자적인 생물이 천지 내에서 진화했을 가능성 또한 전무하다고 하는데요. 때문에 물 위에 뜨는 부석, 거대한 산천어, 백두산 인근에 서식하는 흑곰, 천지에서만 번식하는 호사비오리 등이 괴물로 오해받은 것이라는 가설이 지배적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괴물 옹호론자들의 의견은 조금 다릅니다. 1984년 6월 북한은 생태계 조성을 목적으로 산천어 100마리를 천지에 방류하였습니다. 학자들은 한여름에도 10도를 넘지 않는 낮은 수온으로 인해 산천어가 살아남지 못할 것이라고 예측하였는데요. 산천어는 잘 자라서 현재까지도 천지에 살고 있으며 일반 강물에 사는 산천어들보다 크기도 훨씬 크다고 합니다. 옹호론자들은 이 사례를 예로 들며 낮은 수온에도 얼마든지 수중생물이 번성할 수 있다는 것과 천지에 사는 산천어가 유독 거대한 것을 볼 때 천지 내부에 이상적인 먹이 사슬이 존재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추측하였는데요. 낮은 수온에 대해서도 흥미로운 사실이 하나 밝혀졌습니다. 천지 바다 곳곳에 마그마 열원이 뿜어져 나오는 틈새가 존재한다는 것인데요. 해당 틈새 인근은 20도 정도의 따뜻한 수온을 유지하고 있으며 겨울에도 얼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러한 곳은 천지 곳곳에 분포되어 있으며 적지 않은 면적을 차지한다고 하죠. 놀랍게도 관광객들이 괴물을 목격한 포인트도 앞서 말한 따뜻한 수온을 가진 열원 주변이라고 합니다. 괴물 옹호론자들의 목격담을 종합해 보았을 때 백두산 천지의 괴물은 수장용 형태를 띠고 있는 것으로 예측되는데요. 학자들은 천지가 생겨난 지점이 지구의 시간으로 볼 때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공룡의 잔재가 천지에 남아있다는 것은 전제 자체가 모순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천지에서 괴물을 목격한 황일권 감독은 그것이 분명 수장용 형태의 생김새를 가졌다고 말합니다. 1995년 8월 황일권 감독은 통일을 기원하는 다큐멘터리 촬영을 위해 백두산 천지에 올랐습니다. 안개가 자욱하게 낀 천지를 바라보던 감독의 눈에 무언가 이상한 것이 하나 포착되는데요. 천지 한가운데서 검은색의 거대한 물체가 떠오른 것입니다. 황 감독은 곧바로 촬영 감독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촬영 감독은 카메라로 줌을 당겨 해당 괴물체를 촬영하는 데 성공합니다. 당시 괴생물체를 직접 보고 촬영한 황 감독과 촬영 감독은 그것이 분명 일반적인 짐승의 형태가 아니었다고 설명했는데요. 그것은 긴 목을 가지고 있었고 앞머리 부분이 기역자의 형태로 꺾여 있었으며 이리저리 고개를 돌리기까지 했다고 하죠. 당시 촬영 감독은 해당 괴생물체를 찍고 저것은 괴물이 맞다라고 단정지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것은 국내에서는 찾아보기 드문 백두산 괴물 목격 사례이며 당시 같이 있던 인원들과 함께 목격한 것이 확인되었기 때문에 그 신빙성 또한 높은데요. 아쉽게도 현재 촬영 테이프는 분실되어 영상자료 확인은 불가하다고 합니다. 다행히 영상을 캡처한 스틸컷들이 남아있어서 카메라에 찍힌 괴물의 모습을 어렴풋이 확인할 수 있었죠. 당시의 촬영 장비로 줌을 한껏 잡아 찍은 만큼 화질은 흐릿하지만 어떤 생물체가 찍혀있는 것은 화면에 분명한 모습으로 남아있습니다. 흔히 백두산 괴물로 오인받는다는 산천어, 오리, 곰과도 그 생김새가 확연히 달라 보이는데요. 백두산 괴물이라고 찍힌 사진들 중에는 실제 동물인 것으로 밝혀진 사진들이 여럿 있습니다. 하지만 짐승이라고 단정짓기에는 이상한 점들이 있는 사진들 또한 존재하는데요. 대표적인 것이 황일권 감독이 촬영한 괴물입니다. 등으로 보이는 둥그스름한 몸통 부분이 존재하며 길다란 목 역시 흐릿하지만 그 형태가 확인되죠. 괴물을 찍은 여타 다른 사진들과 비교했을 때 황 감독의 증거자료는 꽤나 선명한 축에 속하기도 합니다. 이에 대해 충남대학교 선박해양공학과의 이승준 교수는 물체 뒤에 남는 포말로 볼 때 해당 물체가 인공물이 아닌 생명체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정말 백두산 천지에 우리 상식 너머의 괴생명체가 존재하는 것일까요? 백두산은 중국과 북한의 국경선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수중탐사 같은 규모가 큰 작업이 진행되기가 굉장히 까다롭다고 하는데요. 전에 비해 장비들은 발달하였지만 얕은 수심 쪽이나 일부 지역 말고는 전체적인 수중 내부 탐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고 하죠. 백두산의 수심 깊이는 최장 384m라고 합니다. 인간의 손길이 채 닿지 않은 그곳에는 대체 무엇이 잠들어 있는 걸까요? 상반신은 사람, 하반신은 물고기인 전설 속의 동물, 인어. 우리에게는 안데르센 원작의 동화 인어공주로 아주 친숙한데요.
인어는 그 기원이 굉장히 오래된 1세대 격의 환상 동물입니다. 그리스 호메로스의 장편 서사시 오디세이아에 세이렌으로 등장한 것을 최초로 고대 바빌론, 중세 유럽 등 각종 서양 문학과 기록에 수도 없이 등장하였죠. 안데르센이 인어공주를 집필할 당시 유럽 전역에 퍼져있는 다양한 인어설화는 그에게 좋은 영감이 되었다고 합니다. 인어의 기록은 서양에만 국한되지 않는데요. 고대 한중일의 문어 속에서도 그 모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바다의 인어는 사람같이 생겼는데 눈, 코, 입, 손톱 등이 모두 아름답고 살결이 희다. 머리털은 말꼬리처럼 치렁치렁하며 몸 길이는 6척 정도 된다. 조선의 야담집인 어우야담에도 인어가 등장하는데 이것은 푸른 바다의 전설 드라마의 실제 모티브가 되기도 했습니다. 일본에서 내려오는 지역 전설 중에는 인어 고기를 먹으면 불로 장생한다라는 말이 있기도 하죠. 이러한 동양의 인어 기록들을 보면 묘한 부분들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인어를 환상의 동물이 아닌 실제 존재하는 동물로 묘사한 느낌이 강하다는 겁니다. 놀랍게도 한중일 문헌 속에 등장하는 인어의 특징은 꽤 많이 닮아 있습니다. 모습이 사람 같다. 피부가 희며 머리가 길다. 동해 바다에 주로 서식한다. 인어 기름은 아주 귀하다라는 것이 공통된 인어의 특징이죠. 인어 기름에 대한 기록은 특히나 더 많은데요. 인어의 기름은 고래의 기름보다 상급으로 치며 맛이 좋고 산패하지 않는다. 영원히 꺼지지 않는 초를 두고 싶거든 인어의 기름으로 초를 만들면 된다. 인어에게서 채취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 추위를 타지 않는다. 서양의 고대 문헌들을 찾아보아도 인어가 실재한다는 전제하에 쓰여진 기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영해 안에서 포획된 인어는 그 소유권이 대영 제국에게 있다. 표류해온 인어를 잡아 보살펴 주었는데 성격이 순하여 잘 웃으나 말을 하지 못하였다. 물고기의 모습을 한 인간이 바다에서 나타나 우리는 그것을 해신으로 섬겼다. 심지어 고대 로마에는 많은 인어들이 해변에 올라온 채로 죽어 있어 사람들이 보고 불안에 떨었다는 기록도 남아 있습니다. 최초의 백과사전이라고 불리는 박물지의 저자이자 로마의 제독이었던 플리니우스는 인어는 상상 속의 동물이 아닌 실제로 존재하는 동물이라고 단호하게 말을 하기도 했죠. 이에 대해 세간에서는 뒤공이나 돌고래가 헤엄치는 모습을 사람으로 착각한 것일 확률이 높다고 말하였는데요. 실제로 뒤공과 돌고래는 멀리서 보면 마치 사람이 헤엄치는 것과 같은 착시를 불러일으키기도 합니다. 하지만 각국의 기록들을 살펴보면 인어를 직접 포획한 기록을 적잖이 찾아볼 수 있는데요. 그 묘사도 착시라고 치부하기에는 굉장히 상세하고 사실적이죠. 진화 생물학자인 닐 슈빌은 사람들의 귀에서 간혹 찾아볼 수 있는 선천성 이루공이 퇴화한 아가미의 흔적일 수 있다는 가설을 제시하였습니다. 인어의 실존을 믿는 사람들은 인류가 먼 과거 어류로부터 진화하였기 때문에 물속에서 살 수 있는 형태로 진화한 인어가 존재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실제 인어 목격담은 근대에 와서도 이어졌는데요. 러시아 대학의 웨이거 레이더 박사는 1962년 쿠바 해역에서 침몰한 화물선을 조사하던 중 사람과 비슷한 기이한 모양의 물고기가 수색 카메라에 잡혔던 일화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머리에는 아가미가 달렸고 몸은 까만 비늘로 감싸져 있는 형태였는데 호기심에 가득 찬 눈으로 카메라를 살펴보았다고 하죠. 또한 1991년 미국에서는 두 어부가 인어로 추정되는 해골을 발견하기도 했는데요. 상어잡이 어부였던 그들은 카리브 해역에서 잡은 11마리의 상어 중 덩치가 거대한 상어의 뱃속에서 괴이한 모양의 뼈를 발견합니다. 상반신은 일반적인 성인의 뼈와 비슷해 보였지만 골반부터는 대형 물고기의 골격을 하고 있었던 건데요. 어부들은 이것을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 측은 해당 뼈를 수거해 전문가에게 분석을 의뢰했습니다. 연구에 참여한 미국의 에어소드 박사는 어쩌면 인어는 실제로 존재하는 것인지도 모른다라는 애매모호한 답변만을 대외적으로 발표했다고 하는데요. 위 사건을 포함 인어로 추정되는 생명체의 목격담들이 은폐되고 있다고 생각한 미 국민들은 2012년 미국의 해양청인 NOS에 진실을 규명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전설 속 인어는 실존하지 않는다. 하지만 이 짧은 답변이 다일 뿐 이렇다 할 증거나 이유는 따로 제시하지 않았는데요. 이런저런 목격담들이 현재까지도 이어지며 자잘한 논란들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반인 반어의 몸을 가지고 있는 전설 속의 동물 인어. 어쩌면 깊은 바다의 밑바닥에서 그 비밀스러운 삶을 영위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기묘한 밤이었습니다.